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9월 한눈에 보는 퀘스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발표 일정입니다. 올해 들어 6월 한 차례 동결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상승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9월 금리 발표 일정은 21일 예정이며 9월 1일 기준 금리는 5.5%입니다. 참고로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동결을 유지하여 3.5%입니다. 다음은 환율 변동 추이입니다. 8월 22일 매매 기준율로 원달러 대비 1341.5원입니다. 금 시세의 경우 8월 22일 기준 3.75g 35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99.99 1kg 금 가격의 경우 0301 주식종합차트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금현물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 금액이며 외국인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운수장비, 금융업, 유통업이며 기관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유통업, 의약품, 통신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 기간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 금액이며 외국인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금융, 운송 장비 부품, 건설, 기관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제약, 제조, 일반 전기전자입니다. 신용, 공여 및 담보대출 관리 규정 개정 시행입니다. 현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담보 유지 비율, 신용 가능 종목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나 개정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거금률에 따른 종목별 한도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담보 신용 제도에서 표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보시면 담보 유지 비율의 경우 30% 이하 종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140%이나 40% 종목은 150%, 50%는 160%, 60%는 170%로 담보 유지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의 경우 주문 가능 금액이 30% 이하 종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2.2배이나 40% 종목은 2배, 50%는 1.67배, 60%는 1.43배로 주문 가능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 대출 합산하여 30% 이하 종목은 20억, 40%는 10억, 50%는 5억, 60%는 3억으로 종목별 금액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일은 9월 2일부터이며 각 종목별 담보 유지 비율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합병 공시입니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3년 8월 17일이며 합병 방법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며 존속회사는 셀트리온이고 소멸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합병 형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 충족 시 반대이사 및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 보통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1대 0.4492620이며 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 합병 반대이사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주식 매수 청구권 접수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매수 예정 가격은 셀트리온 15,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7,251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4년 1월 12일이며 지급 방법은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 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참고로 주식 매수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 공실 플러스 1일 매수분까지 보유수량, 주주 확정 기준일까지 보유수량, 반대이사 표시한 수량, 주주 확정 기준일자 이후 매도 출구가 없는 수량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정공시를 통해 합병 공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 합병 결정에 따른 ELW 투자자 유의 안내입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셀트리온이 존속회사이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멸회사이므로 기초자산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권인 주식 워런트 증권 중 당해 주권이 매매 거래 정지될 예정인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기간 이후에 최종 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최종 거래일이 2023년 12월 22일로 단축되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개장 시각 제도 변경 안내입니다. 조기 개장 대상 상품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KRX 300 상품이며 자세한 조기 개장 상품과 조기 미해당 상품, 개장 시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M 무매체 이용한도 축소의 건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으로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한도는 1회 50만원, 1일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까지 축소하였습니다. CFD 신규 매매 중단 관련 안내입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1일 공지한 신규 계좌 개설과 신규 매매 중단 정책을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점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신규 상장일 당일 증거금 100% 적용, 2일부터 50%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신주 인수권 증권 장내 매수 후 주식으로 전환 시 취득가액의 경우 신주 인수권 증권의 취득가액 플러스 전환 시 납입한 금액 합계액으로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 업무 확대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은 개선하여 24시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USD 외화 매도의 경우 미국 정규장 당일 매수 계좌에서 불가했던 사항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담보 상환 주문은 프리마켓부터 주문 가능하며 애프터 연장 참여 계좌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장외채권 매매 결제 변경입니다. 장외채권 매매 시 DC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 계좌에서 T플러스 1일 결제되었던 부분이 T1 즉시 결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형 IRP 현금성 자산 예금자 보호 대상 관련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현금성 자산은 투자한 금융회사의 명의로 예치되므로 예치된 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개인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ISA 중개형 계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7월 17일부터 당사에서 설정하는 공모 폐쇄형 펀드 가입이 가능해지며 또한 공모 폐쇄형 펀드가 상장될 경우 해당 상장 수익 증권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8월 14일부로 장내 매매 가능한 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월 한눈에 보는 퀘스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1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